만나면 좋은 친구 MBC. 뜨거운 햇볕 아래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이 있다.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에 의해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청소년들의 문화 올림픽. 잼버리의 원 뜻인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전통의 우수성을 알려내는. 1920년 영국에서 개최된 제1회 잼버리를 시작으로 103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아 우리 새만금에서 유쾌한 잔치가 열립니다. 알아두면 더 가치 있는 잼버리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잼버리. 광활한 새만금에 지구촌 텐트 도시가 세워집니다. 와, 정말 넓은데요. 여기가 바로 우리 잼버리 장입니다.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11박 12일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의 꿈과 또 미래를 향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행사입니다. 1991년 고성 세계 잼버리 이후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다는데요. 158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의 대원들과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새만금은 단순히 자연환경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는 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열게 된 것입니다. 잼버리는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인데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만큼 역대급 안전한 잼버리를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잼버리 병원을 만들어서 약 200여 명의 의료진들이 상시 대기를 해서 응급조치라든가 또 치료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침수와 배수 문제에 대해서 소배수로를 만들고 또 이걸 대배수로 연결해서 또 행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잼버리에서는 청소년 연대, 미래기술,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주제로 10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스카우트가 진행해온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연계해서 전라북도의 어떤 멋이라든가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세계의 청소년들이 이걸 잘 알 수 있다면 이번 행사를 이곳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뿌리 깊은 잼버리의 라떼 시절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와일드한 그때 그 시절의 잼버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그 시절을 추억하는 한 대원이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구나. 이 야영지가 나를 부르는구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스카우트 활동을 좀 했습니다. 1981년도에 무주에서 있었던 캠퍼리, 1982년 1월 달에 필리핀 잼버리,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제6회 한국 잼버리,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에 여행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힘들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우트 활동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임덕래 씨는 어릴 적 교감 선생님의 권유로 적극적인 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때의 좋은 기억 때문일까요? 지금까지도 스카우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벅차다.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새롭고 기미가 새롭습니다. 잼버리 마니아 임덕래 씨는 이번 잼버리에서도 단장으로 나서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청소년들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25회 새만금 세계 잼버리 마중물 대표단이라는 것은 그 마중물 지역대에서 파견하는 마중물 대표단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 마중물 대표단 총괄 단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은 시대가 흘러도 뜨겁게 타오르는데요. 이래봬도 야영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만 14세에서 17세까지 훈련된 1급 스카우트 대원만이 잼버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Where are we going? South Korea!
우리나라에 지금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 대원들은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씩 준비, 훈련해가지고 들어온 대원들이 많습니다. 텐트며 식사며 모든 게 자급자족인 야영인데다 먼 타지까지 와야 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연습은 필수라고 하네요. 제가 학생 대원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편하죠. 사실 지금 잼버리장 보시면 컨테이너식으로 해가지고 현대식 화장실 에어컨도 나옵니다. 전에는 화장실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통나무 이렇게 나무 두 개를 이렇게 벌터 이렇게 놓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발 이렇게 딛고 서서 앉아가지고 분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 잼버리 화장실 샤워장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좋아졌다. 텐트 하나 펼치는 것만 해도 진이 빠지던 시절과는 달리 발전한 장비들 덕에 조금은 편해진 것 같네요. 스카우트 선배님께서는 일반 텐트도 원터치처럼 펴시겠죠? 요령은 없는 것 같아요. 돈 들여서 원터치를 텐트를 사면 됩니다. 하지만 튼튼하고 장기간의 텐트 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접 쳐보고 야영 활동은 거의 대부분 각자 대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심지어 텐트까지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서 직접 조리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편한 그런 잼버리죠. 잼버리 안에서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자신이 가진 문화와 추억을 교류하는 화합의 장. 낭만적이야. 제가 아는 스카우트 대장 같은 경우는 8월 8일 날 여기 델타 지역에서 전통 훈례를 치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외국 대원이나 지도자들이 전통 훈례, 한국의 전통 훈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몸소 또 보여주려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평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조금은 무서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요. 야외에서 야영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고생이지만 스카우트는 그러한 조건들을 딛고 즐기는 것이 스카우트입니다. 이거를 딛고 극복하고 잼버리 활동을 하는 게 스카우트다. 보람도 아마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멋진 내일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는 꿈꾸는 청소년들의 유쾌한 잔치. 먼 훗날 펼쳐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되길 바라며 한층 더 성장할 전 세계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마음껏 내 꿈을 그려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화이팅! 이제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랜덤 플레이 댄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K-POP 음악에 맞춰 커버 댄스를 추는 모습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경북 포항에서도 K-POP 랜덤 플레이 댄스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랜덤 댄스에 빠진 K-POP을 사랑한 춤꾼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제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포항 철길수. 잠시 후면 이곳에서 시끌벅적한 놀이 한판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K-POP 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과 지난해 발생한 태풍 피해로 힘들었던 포항 시민 여러분에게 작은 이벤트를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댄스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친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랜덤 플레이 댄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K-POP 음악을 무작위로 틀어주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커버 댄스를 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의 코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 K-POP 팬들도 즐기는 하나의 놀이문화가 되었답니다. 잠시 뒤 랜덤 플레이 댄스가 펼쳐질 현장. 30도가 훨씬 넘어가는 푹푹 찌는 여름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댄스 삼매경에 빠진 청소년들. 와, 그 열정과 에너지 부럽다요.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돼요. 애기들이랑 이렇게 춤출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이거 애기들 처음 참여해보는 건데 많이 떨려요. 원래는 그냥 저희끼리 추다가 사람들 앞에서 추니까 약간 기대도 되고 떨리고 네, 설레요. 좋아요. 이 노래 나오면 무조건 춤을 추겠다는 노래 있어요? 하이포이. 하이포이. 네? 하이포이요. 무조건 하이포이요. 뉴진스. 무조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열정의 춤꾼들이 단디 각오하고 모였습니다.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댄스 타임에 앞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다양한 연령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곡 선정에도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랜덤 플레이 댄스 곡을 선정하는 그 기준은 요즘 최신 K-POP 댄스 기준으로 아이들 그런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들로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곡들로 선곡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아이브의 IM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의 퀸카라던가 이런 곡들로 했고 그리고 다시 리메이크 되면서 인기가 많았던 그 캔디 노래라든가 이런 노래들 위주로 하고 또 최신 가요들 그런 곡들로 선곡을 해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드림온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댄스 그리고 그 체조 강사진 분들이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 수, 금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비대면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비대면의 그 한계점도 저희가 극복을 하고 아이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K-POP 댄스와 건강체조를 배워온 아이들. 처음엔 따라하기도 버거웠지만 지금은 K-POP 자체를 즐기게 됐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되게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처음엔 조금 작게 따라했는데 우리가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네, 또 친구들 제가 응원도 해주니까 점점 친구들이 발전하고 너무 참여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도 친구들이 계속 화면 보고 막 인사하고 끝까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K-POP 플레이 댄스 그 시간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할게요. 음아 주세요. 와 드디어 시작된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볼까요? 3, 2, 1. 자 지금부터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오세요!
유익한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는 노래도 많이 나오고 여럿이서 다 같이 모여서 노니까 재밌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아빠 퇴근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게 하는 거 보니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여느 아이돌보다도 열정적인 춤 실력을 뽐낸 아이들. 춤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저희가 첫해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포항 시민들과 또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니까 내년에 한번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이벤트나 더 재미있는 시간들을 기획을 해서 포항 시민들 그리고 아이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 여름보다 뜨거운 청소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린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책 한 권이, 다른 누군가는 영화 한 편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 하나의 악기로 희망을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기 연주로 행복을 채우는 그의 보통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제가 오늘 일상을 쭉 따라다니려고 왔잖아요. 근데 만난 장소가 마트 앞이란 말이죠. 여기서 만나기로 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 저희가 아침이면 이제 저기 와서 뭐 야채라든가 공산품 이런 건 이제 사기 위해서 일로 왔는데요. 오, 아침마다 장을 보신다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저도 같이 들어와서 장 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들어가시죠. 주인공의 아침 일과는 장 보는 일이라고 해요. 마트 문 열자마자 부지런히 찾아가 신선한 채소와 식품을 고르는 이분. 식당을 운영하는 김만석 대표입니다. 장 보는 여느 사람들처럼 특별한 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손이 조금 불편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손을 다치셨다고 합니다. 아, 무슨 싱싱하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장을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조금 팔이 조금 불편하신 거 아니세요? 일상 생활하는 데는 네. 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지장 없이 사니까. 스스로 장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주인공.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그저 좀 다른 것일 뿐. 그러고 보니 혼자서 장 보시고 운전도 하시며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시네요. 자, 대표님을 따라온 곳은 단구동의 한 식당. 일찌감치 장을 봤으니 얼른 채소도 손질하고 장사 준비 좀 도와볼까 했는데 다음 순서는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것! 팬플루트 연습이라네요. 와, 셀프 촬영까지! 일단 감상해 볼게요. 연주하는 꼬꼬맨으로 불리는 팬플루티스트. 그의 팬플루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요. 함께 연주할 분을 늘 찾고 있고 공연과 개인 방송도 취미가 아닌 그냥 일상이라는 거죠. 와, 이렇게 여기서 연주를 하시니까 제가 기호강하고 너무 좋은데 지금 12시거든요. 네. 지금 한창 바쁜 점심시간인데 장사 안 하세요? 아니, 그러려고 장 보신 거 아니에요? 주로 낮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가게 청소도 하고 야채 이런 거 준비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펜블루시라는 악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이 악기를 딱 바라보시는 눈빛이 완전 애정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빠지게 되셨어요? 한 7년 전쯤에 이제 악기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50을 낼 모레 앞두고 뭐 갱년기? 뭐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되는 일을 하며 살았던 기억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악기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다가 우연찮게 이 악기를 발견했어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저는 키우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려악기. 반려악기. 이 반려악기 덕분에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주인공. 남다른 열정으로 온전히 이 시간에 집중하며 실력은 빠르게 늘었고 대회에 나가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음악 이론 공부도 시작했는데요. 자, 이제 영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시간. 늘 남편을 응원하며 인생길을 동행하는 아내와 이 가게를 꾸려나가는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분이 열정이 엄청나시잖아요. 네. 밥 먹듯이라는 표현처럼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밥은 하루에 세 끼 먹잖아요. 세 끼보다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연습은 계속 하니까. 네네. 보통은 이제 네. 남편이 연주하면 아 시끄럽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저 시끄럽다는 얘기는 안 해봤어요.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그것도 점수가 있는 거니까 점수로 치자면 제 마음의 점수에서 조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니 팔이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가 여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네. 어떤 사연이 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남편이 그러니까 장애는 갖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남편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얘기를 왜냐면 네. 뭐 장애 뭐 그런 거로 해서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똑같으니까.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며 가치를 찾아가는 대표님. 스스로 편견을 허물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픈하자마자 이른 저녁을 먹으러 찾아준 단골 손님. 사장님이 신청만 하면 잘 이렇게 응해 주시고 그럼 항상 여기 드시러 올 때마다 이렇게 연주를 들으세요? 거의 다 그렇죠. 아니 들으시면서 그럼 어떤 걸 좀 느끼세요? 사장님에 대해서 솔직히 뭐 지난 겨울보다는 실력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건 펜플루트 특유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소리와 그 소리에 담긴 마음이겠죠. 와. 아니 이렇게 밖에서 들으니까 제가 오늘 개탄 기분이에요. 여기 막 자연의 소리, 매미 소리, 그리고 펜플룻 소리 이렇게 연주하시는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나에게 행복이란 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에게 행복이란 이 반려악기와 함께하는 시간. 진짜요. 네. 아니 그럼 앞에서 이제 앞으로 이 악기와 함께하는 어떤 인생 계획이 있으세요? 먼저 이제 우리 가게를 하니까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악기를 좀 아직까지 악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골 학교 같은 데 가서 어린 친구들한테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 작은 악기 연주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는 김만석 대표님.
그래서 연주하는 꼬꾸맨으로 불리는 게 행복한 팬 플루티스트. 이 아름다운 연주가 오늘도 그의 행복한 일상을 채워갑니다. 와! 예쁘다. 역시 또 여름하면은 뭐예요? 바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태건 씨, 네. 우리 바다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네. 영도 바다는 좀 어떤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Sparkling. Sparkling. 와. 반짝반짝. Sparkling and 청량감이 촥 느껴지는 바다가 바로 영도 바다입니다. 너무 좋다. 영도 하면은 유명한 곳이 어딜까요? 흰여울 문화마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흰여울 문화마을이 오늘의 여행지일까? 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영도에 숨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으로 가볼 겁니다. 그곳은 바로 봉산 마을입니다. 부산 원도심은 살아있다. 영도 봉산 마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요.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몇 년 동안 살았어요? 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봉산 마을에 어떤 역사 있어요? 아우, 우리나라 철강 그 조선 산업이 훨씬 예전에 조선공사가 있던 자리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조선소 근로자들이었죠. 그 이제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뭐 근로자들이 떠나고 주민들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전부 다 빈집밖에 안 남아 있는 동네였어. 아니 근데 봉산 마을을 하나의 마을 리조트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맞아요. 근데 요 왜 그렇게 불러요? 마을에 이제 그 숙소도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마을 카페도 있고 저 해관에서 이제 주민들 무슨 저 행사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늘은 공간이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같이 있는 모든 걸 다 좀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아닐까. 아, 그렇죠. 회장님, 봉산 마을 구경 시켜주세요. 가봅시다. 어머나, 뭐예요? 우리 친구. 아하하하하. 학생 되셨어요? 야, 근데 확실히 골목골목 아기자기하네요. 그 이 길은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이제 사람이 살던 길이야. 길이 반듯하잖아. 네. 봉산 마을에는 10여 곳의 체험 공방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놀래라. 여기 무슨 공간이에요? 아, 도자기. 도자기 공방. 아니 그러면은 이곳에 도자기 공방을 여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장님? 빈집 좁게 살러 올래.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딱 보고. 네. 제가 보고 원래 제가 용도가 고향이에요. 아. 네. 그럼 여기가 빈집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큰 방, 작은 방. 여기가 마루. 방금 보셨던 그 빈집을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건데요. 이곳에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말뚝이 한번 말뚝이. 말뚝이 찾아보세요. 말뚝이가 무서워. 말뚝이는, 무서워. 그렇죠. 이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거죠. 직접 하신 건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고양이 우리 이거 애기. 이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우와, 작품이다 진짜. 원래 요 집이 주인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집 주인? 네,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집 주인이었는데 집을 뺏겼지, 제가. 그러니까. 빈집 뒤살았어요. 만드는 예술공간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 재밌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봉산마을을 베리베리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산마을에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어요. 블루베리, 베리. 좋다, 굿. 베리, 베리베리 굿. 블루베리 나무가 마을에 한 천 주 정도 있어요. 한번 구경하러 가요. 아, 가시죠. 베리 베리 굿. 원도심에 블루베리 농장이 있다고요? 베리 베리 굿인데요. 봉산 마을에 네. 블루베리 농장 몇 개 있어요? 저희 7개 있습니다. 7? 7. 와. 블루베리가 상징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요? 다른 곳이 아니라 도시에서 이렇게 기르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강원도나 어디 시골이나 제주도로 가야 하는데 주민분들께서 네. 직접 운영하시고 진행도 하신다던데. 네. 일단 저는 베이킹, 빵 만드는 체험하고 그다음에 마을 탐방 해설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블루베리만큼이나 귀여운 우리 꼬마 손님들이 놀러 왔더라고요. 아유, 집중해서 하나씩 따보는데요. 얼마큼 났어? 카메라에 보여줄까? 우와, 많이 났어. 재밌어요. 블루베리 무슨 맛인 줄 알아요? 한방송이. 한방송이 바로 먹어봐도 되는 네. 거예요?
어머나. 행콤해요. 아니 어떻게 같이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또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아기들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아 진짜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날씨가 더워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봉산마을의 상징 유기농 블루베리 맛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 먹을까? 하나 먹으면 안 돼. 친구가 그러셨어요. 먹으면 나세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역시 통이 다르시네요. 도대체 얼마나 따신 거예요, 이런 분들? Okay, ready? Okay, ready? One, two, three. 블루베리를 저렇게 처음 먹어봤거든요. 세상, 색 이름만 먹고 맛있어요. 와, 맛있네. Cute, so cute. 뭐예요? The blueberry bus. It's blueberry bus. 진짜 블루베리 버스. 야, 버스가 싱그럽기는 처음이다. 와우, 이런 버스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블루베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면 버스가 다 있어요? 버스는 마을 주민들이 돈 내가지고 마을 광고하는 거요. 움직이는 광고니까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자, 이렇게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로 본격적으로 머핀 만들기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랑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 많지 않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반죽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범이? 범이. 하이 범이. 한 개 더. 오케이. 이렇게 정성껏 함께 만든 블루베리 머핀이 완성이 되고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아이고 맛있는지 어물어물 잘 먹죠.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때문에 더 맛있어. 봉산마을 참 알수록 매력적인 마을입니다. 근데 태가 씨 왠지 모르게 이 봉산마을은 점점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 같지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 오늘 어디서 자? 네, 여기 그냥 사람 살고 있는 집 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봉산마을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봉산마을의 또 다른 자랑, 빈집을 리모델링한 봉산마을만의 러브하우스죠. 오, 여기 예쁜 것 좀 보세요. 네, 여기 뭔데요? 잠시만. 야, 이 감성 숙소, 우드와의 적절한 조합. 어머나, 여기 안에 또 시원하네. 여름엔 이거지. 외관은 일반 가정집 같기도 한데요. 빈집이었는데 빈집 자체를 고쳐서 이제 사랑방으로 쓰게 된 거죠. 야, 봉산마을의 사랑방이다. 네네네. 아, 너무 좋다. 아니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조금 솔직히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도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그 여기에 감성을 조금 한 스푼 더 해가지고 그 느낌을 살려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앞에 보면 이제 골목길이라든지 오래된 집의 그런 느낌이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목조 선박을 제조하는 보트빌더들이 만든 집이라는데요. 대박! 나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 약간 다락방에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와! 이거지. 숙소란 이거지. 아, 어머나, 어머나. 이거 뭐예요? 캠핑의자 아니냐고요. 와우, so cute! 와, 옥상에 캠핑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부자나. 내가 얼마나 생긴 거야. 그림 같은 풍경이 있는 도심 속 감성 숙소. 진짜 봉산마을. 베리베리 굿입니다. 자, 이 마을의 별미를 찾아볼까요? 그래서 향한 이곳. 여러분, 무슨 냄새 안 나나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스테이크 냄새. 와우. 대박. 땀 흘렸던 걸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 네. 스테이크 먹고 싶었어요. 빵부터 한번. 블루베리를 또 이제 생크림을 싹 발라줍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블루베리 많이 배웠어요. 아, 여기 봉산마을 대표 아이템. 일단 식전빵으로 여기. 시작해 보는데 여긴 빵도 맛있어요. This is so good. 와우. 스테이크 샌드위치. 이렇게. 와우. 두툼하고 보이시죠? 여기 아스파라거스에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안에 가둬있던 이 육즙이 쫙
확 퍼지면서 입을 쫙 한번 감싸요. 와. 육향이 입으로 씹고 있는데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안에서 너무 부드럽게 계속 다른 맛이 나와요. 와사비도 감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고소하다. 참 오늘 하루가 너무 값지다. 너무 좋다. 와. 더 좋은 건 사장님의 이 빠른 손. 보셨죠? 봉산마을의 인심입니다. 외국 사람 여기 오면 너무 노력해봐요. 왜냐하면 빈집 뒤살아서 만든 예술방으로 너무 신기해요. 여기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도 먹을 수 있어요. 주민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A부터 Z까지 체험형 여행지예요. 진짜 좋아요. 정말 이 부산 원도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들의 그 노력이 정말 돋보였던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놀러와 부산이야. 당당한 목소리와 당찬 포부까지 재능과 노력을 겸비한 미래의 판소리 명창 13살 국악 꿈나무를 만나볼까요? 수아는 오늘도 연습 중 단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수아가 판소리에 입문한 지 1년 반. 출전하는 대회마다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성장해왔는데요. 판소리 특유의 한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연습을 거듭합니다. 쫓겨나서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지마오 이렇게 하는데도 한숨을 들였다가 땅이 꺼지듯이 내려쳐서 소리를 질러야 그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배심은 풀지 말되 한숨 쉬듯이 크게 내가 질러가지고 바닥으로 떨어뜨리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트로 그 겨냥대회를 보고 음악학원 다니다가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트로보다 판소리가 더 좋아요. 또래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취향을 가진 우리의 판소리 사랑꾼. 수아는 음감과 박자감을 타고난 데다가 노력하는 자세까지 아주 뛰어난데요. 될성부른 잎을 알아본 판소리 스승도 수아의 재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탤런트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친구여서 제가 그 부분에 정말 인정. MRR도 없이 이런 소리북 하나에 호흡박으로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부터 이 박을 맞춰서 들어간다는 거는 타고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용한 꿈속에 실력 나타나 토끼가니 제약이라 일러주니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게를. 난 가보네 난가보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 요즘에는 K-POP이나 랩을 조금 더 많이 하는데 이거는 MR로 맞춰가지고 국악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뀌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내신세요. 난감하네. 오랜만에 계곡으로 소리 연습을 나왔습니다.
물의 기운을 받아안고 소리를 내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량이 키워진다는데요. 판소리꾼들에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연습 과정입니다. 물에서 연습하는 거는 이제 복식 호흡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있고 물소리를 뚫고 내 소리를 좀 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대 확장. 그리고 물 옆에서 소리를 하면 사실 물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야외에 나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춘향가 중 이별가 한 대목을 구성지게 부르는 우리의 소리꾼.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구슬픈 가락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데요.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이 서툴렀던 수아는 판소리를 접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또한 즐기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운동 나왔다가 소리가 나길래 잠깐 발길이 멈췄네요. 진짜 잘하네요. 좀 있으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겠는데요. 그때 되면 내가 직접 봤는가 하고 열심히 봐야 되겠네. 수아의 평소 모습을 만나러 집으로 가볼까요? 수아는 이남 일녀 중 막내딸입니다. 10년 만에 얻은 늦둥이 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요. 어려서부터 노래 실력 또한 남달랐답니다. 연습할 땐 의젓하고 진지한 판소리 꿈나무지만 집에선 마냥 해맑은 13살 어린인데요. 요즘 수아가 빠져있는 취미는 달콤한 탕후루 만들기랍니다. 수아야, 오늘 레슨도 하고 계곡에도 갔다 왔다며. 안 힘들어?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 그랬어? 네. 근데 탕후루까지 만들고 오늘 엄청 대견하다, 야. 나는 근데 하나밖에 안 했죠, 맨날. 수아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 뭐가 되기보다는 본인이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껏 게으름을 피워도 되는 주말이지만 수아는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포까지 공연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요. 무대는 수아에게 설렘을 안겨주는 공간입니다. 이제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저는 공연하기 전에 기대가 돼서 오늘도 좀 신나요. 오늘은 어떤 관객들이 수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까요? 어느 무대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국악의 맛과 멋을 알리고 싶은 게 수아의 바람입니다. 우리 광양의 국악 신동이 이거 오늘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음악 들려준다고 하니까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판소리 하는 이제 인간 문화재 되고 싶어가지고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는데 이제 그거 힘든 거 다 이겨내고 나서 공연이나 대회 나가면 이제 좋은 성과 보여가지고 그걸로 만족해요. 야, 누구도 이거 보고 안 멈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워서 여기 전라남도에도 이름이 날리는 한 소녀가 나타났구나. 내 마음도 엄청 기쁘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노력일 텐데요. 수아는 재능과 노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에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판소리 꿈나무랍니다. 판소리 명창의 꿈을 이룰 수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